자 여러분 이제 일어났습니다. 조식 먹으러 갈 거예요. 온전히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가보시죠. 엘니도에서의 마지막 날이자 코브리조트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 조식에는 베이컨과 시리얼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저는 특히나 호텔 리조트에서 먹는 시리얼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 조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믈렛인데요. 네,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서 아주 부드러운 맛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메이플 시럽에 팬케이크까지 먹고 나면 아주 완벽한 조식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렇게 조식을 먹고 방으로 들어와서 다시 뒹굴뒹굴 작업도 하고 낮잠도 자고 네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제 그만 뒹굴거리고 제가 좋다고 노래를 불렀던 엘리도 코브의 풍경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올라갑니다. 꽉 잡으세요. 정말 바라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절경입니다. 마지막 날이니만큼 더욱더 눈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코브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노을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여행 마지막 저녁 식사고요. 코브 리조트에서도 마지막 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엄청 평화롭고 너무 좋아요. 정말 완벽합니다. 아, 드디어 여행의 끝이 나긴 나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노을 보려고 지금 어제 받은 자리에 와가지고 음식 시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누군가에게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연인과의 사랑이, 또 저 같은 혼여행족에게는 아름다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만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이 숨겨진 보물 같은 섬 엘리도.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겹겹이 쌓여갑니다. 드디어 제가 시킨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거고 마요네즈도 갖다 달라고 했어요. 빵은 미리 구워놓은 거 같아요. 따뜻하진 않습니다. 그냥 먹기는 어려울 것 같고 썰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썰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땡큐. 패티 자체가 막 그 우리가 생각하는 햄버거 패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동그랑땡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먹어볼게요. 계란이랑 치즈랑 일단 뭐 야채가 많아서 소스는 전혀 안 발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한 맛입니다. 햄버거가 아닌. 마요네즈. 발라서. 실패. 이 엘리도 코브 리조트의 단점을 하나만 딱 꼽으라면 네 바로 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조식은 그럭저럭 먹을만 했지만 이 시켜먹는 음식들이 조금 네 그랬습니다. 되게 건강한 샌드위치 먹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사람한테는 마지막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하니까 감자튀김으로 어떻게 입가심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한 달간의 동남아 여행, 그 마침표를 찍을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노을과 잔잔한 파도 소리, 거기에 매미 우는 소리까지 정말 완벽한 마지막 밤이었는데요. 떠나야만 한다는 그 못내 아쉬운 생각을 파도와 함께 잊어버려 노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엘리도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슬프기도 동시에 설레기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언제나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아쉬움을 가지고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엘리도에 함께 오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엘리도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심히 귀국 잘해서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